비껴치기. 네, 영웅 들어갑니다. 득점과 포지션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일목적구 노란 공의 위치가 코너 쪽으로 가는 상당히 뭐 좋은 배치죠. 옆돌리기로 점수 또 한 점을 만들게 됐고요. 이번 이닝에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옆돌리기죠. 두께 사용을 하면서 잘 밀어내.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연속 3점. 상당히 뭐 또 좋은 공격을 해줬네요. 좋은 두께라는 건 원했던 지점이죠. 네, 큐볼이 네. 코너 쪽으로 완벽하게 지금처럼 진행을 시키는 건데 이영훈 선수의 또 깔끔한 득점을 한번 볼 수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네. 아, 좁은 쪽.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연속 4점. 지금도 딱 알맞게 휘어지면서 코너 쪽으로 들어가는, 네, 아주 멋진. 자, 드라이브가 뭐 걸린 것처럼 큐볼이 살짝 휘어지는 장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옆돌리기 대회전이고요. 좋죠. 자, 이영훈 선수의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네. 자, 3세트 들어서 다시 한번 힘을 좀 내보고 있는데, 연속 5점, 처음으로 장타까지 기록하게 됐고요. 되돌리는 샷. 잘 타고 내려오면서 네,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6점 연속. 시간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네, 가볍게 끌어주면서 내공. 그대로 단쿠션을 타고 오게끔. 오, 다시 한번 되돌리겠네요. 비슷한 형태였고요. 네. 우드렁 선수와 이영훈 선수의 32강전 3세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구드롱이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아, 이영훈 선수의 지금 장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영훈 선수 하이런 계속해서 경신을 하면서. 자, 이런 모습 또 구드롱 선수 그냥 너무 쉽게 경기를 친다면, 네. 자, 이영훈 선수 뭐 다음에 또 만났을 당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끈질긴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속 8점 이후에 이번 공 어떻게 해결했죠? 아, 지금 노란 공 옆으로. 오, 방향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9점까지 이어가면서 10대 2가 됐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진행 만들어냈죠. 지금처럼 노란공 옆으로 지나가야만 각도가 네. 딱 맞아 떨어지는데, 아, 이영.